어, 진짜 어. 별꼴이다. 아니 무슨 자기 생일날. 어, 정말 별꼴이다 진짜. 근데 그 안에 이제 편지를 써갖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이 제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오는 날이에요. 바로 앨범 출시를 축하한다고. 와, 기쁜 표시 있었구나.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한글을 써서 편지를 써가지고 한글로 썼어요? 예, 한글로. 내일 앨범 출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그렇게 마음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물을 준비 아니 근데 그때는 선물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혹시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냐? 머뭇머뭇 되더니 내 소원은 1년 뒤에 내가 프로포즈 했을 때 너가 받아주는 게 소원이다. 이미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보고. 네. 언제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동반자다. 이 사람이야 라고 언제 확신이 딱 들던가요? 사귄 지 거의 1년이 됐을 때 그때 한국에서 근무, 주둔 근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발령이 났었어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자주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냉정한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없고 뭐 슬퍼하지도 않고 뭐 제가 이렇게 울 때마다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너무 냉정하길래 그냥 우리는 헤어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배웅을 하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아, 남자의 눈물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만큼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울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서 못 울고 이 사람이 막 아까 맥스가 예 알잖아요. 아니 그 차가운 줄 알았던 분이 그렇게 차가운 줄 알았던 사람이 막 울면서 내 사랑을 찾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너무 진심 어리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아 정말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 정말 정말 지켜가고 싶다. 너무 진심이 느껴졌었어요. 아. 그러면 남편분은 그러면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네. 가셨는데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도저히 뭐 저도 개인 스케줄이 있고 또 거기는 군인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은퇴를 했어요. 전역을 했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위해서 오로지 BMP 대여하신 거예요? 네. 되게 멋있어요. 우와. 우와. 본 것 같아요.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 예. 여자의 눈물도 우리가 약하잖아요. 남자들이. 예. 예. 남자의 눈물은 여자는 다 넘어가거든요. 선배님도 가끔 아니 오세요? 옛날에 뭐 좀 써먹었어. 옛날에. 옛날에 다 써먹었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네. 영상 비지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야. 여보야, 많이 많이 사랑해. 아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우리 김동윤 씨도 예, 예. 외국도 미녀분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 제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러브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니까는 예. 조금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어요. 아니, 외국분을 교제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저는 이제 그 눈물을 저쪽 더블린 국제공항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국으로. 더블린 국제공항. 네.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아, 제가 아까부터 참 형 할 뻔했어요. 엄태웅 선배님을 좀 닮은 거, 엄태웅 씨를 좀. 너무 너무 웃겨. 웃을 때, 웃을 때.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허준호 씨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근데 지금 화면에 비치시는 모습은 모나리자도 조금 닮으시죠. 왜? 외국 미녀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데요? 그 원래는 한대수 씨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한대수 씨? 예, 대수 형님이 동네 수프에서